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아, 뭐야 이거? 아닌가? 자두가 무겁다. 아, 빡세구나. 자두가 엄청 무겁네. 예진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예진 반갑습니다. 향예예진님이 907번째로 네,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오자마자 팬을 가입해 주시니까. 아, 추천드리고 아, 지그차게 되고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네. 아, 이렇게 어려운 방송에 많은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요? 맥도날드입니다. 네. 사람 되게 많네요. 맥도날드. 아, 정신이. 근데 음악을 안 틀어 다행이다. 아, 밤에는 음악을 미친 듯이 틀더니 오늘 음악 안 트네. 음악을 안 틀어도 상관없는데. 음악까지 나오면 죽을 것 같다. 너무 시끄럽고. 예, 네, 나왔습니다.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렸어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가고 있습니다.
어, 걸리고 난리야, 왜 이래?
아,
콜라 더럽게 많은데.
국감에 들어와라. 어? 뭐하냐 국감에. 새끼 비용비를 맨날 보는 거 아니야? 국감아 빨리 들어와라. 외롭다. 어? 국감아 아무도 없다. 빨리 들어와라. 뭐하냐? 어? 국감이 빨리 들어와. 에? 친구 혼자 놔두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뭐 갑질이야. 빨리 들어와. 가봐. 외롭다. 에? 사람 없을 때 들어오면 되지. 1대1로 있을 때 들어와서 자유롭게 채팅하면 되지. 아 콜라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와 맥도날드의 문제네. 콜라가 더럽게 맛없어. 시럽 콜라인데 아 진짜 맛이 없네. 이렇게 마시고 콜라 서브 콜라를 주는 거야. 먹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덥고 이렇게 콜라가 맛있는데 먹자마자 찐득한 느낌 들면서 졸라 뭔가 입에서 텁텁한 맛이 드니까 입맛 다 배렸네. 사람은 슬퍼하는 거네. 아무튼 오늘 저는 밥을 먹고 왔어요. 사기당했어. 피자 하나랑 스파게티 두 개랑 콜라 두 개가 2만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낚였어요. 스파게티 두 개가 아니고 스파게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낚였어요. 아 짜증나게 그런 걸 낚였냐. 아 피자 하나랑 스파게티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피자 하나랑 스파게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와 낚였네. 난 세 개에 2만원이라고 해서 냉큼 사 먹었는데 아, 스파게티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근데 맛있게 먹었어. 근데 순식간에 2만 원 그냥 순삭됐네. 아, 맛있었어. 피자도 맛있었고 맛있었는데 나는 스파게티가 두 개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안 남은 거. 배가 터질 것 같네. 콜라는 챙겨왔습니다. 봤어요. 떡라면 뭐 떡볶이 뭐 라볶이 졸라 맛없게 생겼지만 제가 라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라면 들어가고 제일 싫어했길래 그냥 떡볶이가 좋아하는데 라볶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라볶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라면은 근데 5,500원밖에 안 돼. 김밥하고 김밥이 2,500원 아니야? 김밥도 비싸네. 졸라 해자집이네. 김밥이랑 떡볶이 합쳐서 5,500원이야? 근데 김밥 비싸네. 그냥 김밥이 많이 올랐지. 2,000원이 그래도 싼 편에 붙었는데. 원조 김밥 2,000원이야? 피자 그거 피자하고 스파게티 먹을 돈 있으면은 떡볶이 뷔페를 가서 둘이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떡볶이 뷔페를 굉장히 안 좋아해. 배고파서 맥도날드 다시 왔어. 지금 2만 원어치 먹으면 뭐하냐. 간에 기별도 안 가. 피자 화덕 피자랑 스파게티 간에 기별도 안 가. 순대 2,000원이래요.
순대가 2,000원이야? 3,500원인데? 그게? 아니, 4,000원인데? 순대도 올랐어. 떡볶이도 다 올랐어요. 지금. 기본이 3,500원, 4,000원. 2,000원치만 파는 거야? 7,500원이네요. 강서구 화곡동입니까? 아, 은평이 안녕. 강서구 화곡동이야? 동네가 이렇게 싸고 혜자가 많다는 거는 강서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강서구가 물가가 싸거든. 아니에요? 아, 차도 터졌다. 아, 차도 왜 터졌어? 아, 짜증나네. 아, 씨발, 차도 왜 터졌어. 못 나오네. 죄송. 차도 왜 터졌어? 아씨, 내가 이거는 얼마나. 진짜? 아, 짜증나네. 차도 왜 터져? 터지는 이유가 뭐지? 아, 터지네, 몇 개. 아, 물러간 자도가 있네. 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가두가 이렇게 하나도 안 닿을 줄 알았어. 개 쓰레기라도. 안 보이지? 와, 졸라 맛없다. 아,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맛없게 과일을 만들 수가 있어. 콜라를 먹어서 그런가? 자두가 별로 안 달해. 벌써 8시야? 아, 자두 현장.
나홀로 여행? 제목을? 전략해. 어우를 끌어봐야겠다. 가난이야키 들어오지 않아. 죄송한데 지금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 같이 밥 먹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 일요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일요일마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밥 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나와 있겠어요? 제가 일요일날만 나와 있잖아요. 평일날 안 나오잖아. 평일날에 저녁에 나온 적 있어? 없지. 토요일도 잘 없지. 근데 일요일날은 한 번 나와 있어. 나오거나 방송을 안 하겠지. 야, 이거 그거 안 받아도 여기는 오늘 저는 파티, 소고기 파티. 거기 뭐 4만원? 1kg에 4만원? 호주산 소고기? 맛있겠네. 쉬우면 뭐예요? 아, 발렌타인? 아니, 발렌타인 3주년? 아, 부천이 인천 아니야? 한 잔에 5만원? 한 잔에 2만원? 술집에서 5만원? 집에서는 2만원? 부천에 맛있는 먹었던 것 같다는데 치즈 치즈 술에 좀 관심이 없어. 술도 내가 나도 술도 많이 먹고 먹었는데 일단 아저씨만 나중에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게 되면 술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저 술 잘 먹습니다. 한식이구나, 한식. 칵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 카레. 때려치냐고요? 때려칠 수가? 직장 때려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부터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소리 되게 나른 남자네. 아. 근데 영화보다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거. 아, 깜짝이야. 그거 운전하네. 일본에서 한국 가서 그
아, 공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시계요? 시계 간지나요? 진짜? 걸어 따라오는 거. 여자들이 굉장히 극혐을 쳐다보는 거. 여자가 일단 없고, 여자, 귀여운 여자 한 명 있는데, 두 명 있어. 근데 너무 어리고, 나랑 나이 때가 안 맞아요. 급식 같은데? 여자, 귀여운 여자 두 명 있는데, 급식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화장빨이야, 뭐 귀여워. 공주뿐 제대로 걸렸네. 공주뿐 제대로 걸렸어. 자기가 존나 이쁜 줄 알고 존나 도도한데. 오늘 너무 멋져요. 네, 오늘 여행 왔습니다. 혼자 나 오늘 여행. 고현님, 이런 날은 훌쩍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이렇게 가끔씩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떠나야 돼요. 네? 멋있다고요? 선글라스 끼니까 참 좋네. 왜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으면은 저 아줌마가 얼굴 가리고 있네. 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낮춰다보는 거야, 저 아줌마. 진돗개? 뭐 진돗개입니까? 저 미친놈이네, 이거. 채팅금지가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넣어야 돼. 굉장히 건방져 있잖아.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은 존나 괴롭게 약해 보여. 아주 과간이네, 저 인간. 욕 안 했는데 이런 거 굉장히 깐죽거리네. 한심한 놈. 아, 한심한 놈 아니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나이 또 왜 이렇게 해줄게? 심하냐? 분탕이 존나 잘해. 알고 있어. 난 아프리카를 10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니저를 했었어요. 역캠 매니저를 했었고. 그래서 모든 막장을 다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꿈쩍도 안 해.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저런 인간인데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귀엽지 않고 좀 불쌍하지. 왜냐면은 계속 그 소통하려고 들어오잖아. 존나 욕먹으면서. 저 사람 외로워서 그런 거야. 외로워서.
먹을 때만 들어오고 말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면은 저렇게 거지 같은 인간이 말이야. 어? 약한 사람만 괴롭히잖아. 아니 거지 같은 인간이 약한 사람만 괴롭히니까 진짜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참 어떻게 저렇게 지독할 수가 있냐. 잘 나가는 사람 좀 괴롭혀. 올라가서 깐죽대봐. 내가 괴롭힌다고요? 괴롭히고 싶지도 않아. 좀만 괴롭히면 그냥 뭐 독재 정신이 뭐 김정은이니 북한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말이야. 본인이 걔 잡소리를 하니까 내가 괴롭히는 거지. 솔직히 본인이 뭐 굉장히 사람 인격 모독하고 막 이렇게 인신공격하니까는 제가 조지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인신공격 한 적이 없잖아, 원래. 뭐 독재야. 시청자가 없는데 뭐 독재야. 독재 조건은 시청자 100명 정도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부탁에도 없고, 독재도 없고, 뭐 괴롭히는 것도 없고,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강퇴해도 강퇴 취소하고 블랙리스트 붙지도 않고 전혀 관심 없으니까. 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괴롭힘을 당해. 내 방송 오는 사람한테 다 욕을 먹어요. 존나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지. 맞잖아. 강퇴를 다 한 번씩 당했어. 내 방송 매니저들한테.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키키가 아니고 뭔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 좀 먹는 거로만 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외로운 사람인 건 확실하고 참 한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방송할 때는 부인한테 들어오지. 나 괴롭히려고. 냅둬. 아, 저러다가 또 강퇴 당하면은 존나 또 억울해하고 난리지. 아, 근데 저 여자 이렇게 이상했어. 지쳐? 짜증나게 뭐 내 얼굴 앞으로 가지? 아, 마세이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어? 어? 아, 우리 서울 총각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떻게 이 주말 잘 보내셨어요? 맛세이다 뭐? 당구 잘 쳐요? 그냥 나 혼자서 여기 와도 되는데 나는 왜 혼자 오실까? 항상 누구랑 같이 올 때만 오는 거야. 그냥 혼자 와도 되는데. 아,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맛세이다 뭐? 120 담아. 굉장하신 분이야. 120 담으면 거의 그냥 잘 치고. 쿠션도 잘 치고. 아, 엉뚱이 안녕. 애인이 연예인이 되면 가슴이 느낌이. 근데 혼자서 돌아다녀도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방구석에서 그냥 쉬고 싶네. 왜 그러는 거야? 나오고 싶지가 않아. 혼자서 뭐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러는 거지? 혼자서 야외에 있으면은 시청자 많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방구석 자체가 배경이 너무 우울해갖고 우리는 방구석도 또 집중을 못하잖아. 방구석도 거기 있으면 자잖아. 졸려갖고 방구석에 있다 보면 졸리거든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운동이다 추천을 또 해줬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님 감사합니다. 7월달에 밤에 좀 맨날 더우니까 밤에 나올까? 아, 근데 이렇게 나오진 않네. 비가 왔어요? 비가 아까 조금 오던데.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던데.
노래방에도 가야 되는데, 노래방 지금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소리 질러요? 맞습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밤에 또 나올 수도 있어. 내려갔다 와야겠다. 밑에 사람 뭐 하는지 봐야 되겠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온 사람들이 뭐 가는 분이 들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